그 성경자매 그 혹이 언제부터 이게 진단이 됐어요? 아, 9월 달이요. 9월 2일 날 처음 그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뭐 혹이 있었습니까? 이 병원은 이제 파열이 이유 없이 있으니까 그 생리 기간 외에도 또 있어서 갔는데 왼쪽에 6cm가 넘는 혹이 난소에 이제 혹이 있다고. 아, 2cm가 넘었다고? 6cm요. 6cm짜리 혹이 있었어요? 네네. 와, 그랬구나. 아, 네. 그 사진 있어요? 네,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아, 그거 나중에 한번 보내줘봐. 네네. 근데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기도해줬잖아요, 그죠? 네, 그때 항상 이제 작전실 기도회는 매번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제 선포 기도는 항상 하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도 뭔가 모르는 어떤 이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이제 왼쪽, 오른쪽 둘 다 갑자기 또 커져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만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 있었는데 왼쪽에 이제 한 두 달 정도 계속 병원 다니면서 지켜보는데 좀 사이즈가 커지고 오른쪽도 이제 조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좀 사이즈가 커져서 양쪽에 좀, 또 생겼구나. 예예. 예.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에 일단은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병원은 안 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검사하면 또 커졌을까 봐. 월요일 날 이제 그때 신유 기도 해주시는데 평소랑 되게 다른 뜨거운 느낌이 저한테 오면서 막 눈물도 나오고 회개 기도도 나오고 뭔가 치료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때 평소랑 다른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 당장 예약을 하자.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치료를 해주셨을 거다 하는 믿음이 갑자기 들어서 병원을 예약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왼쪽 오른쪽 두 개 양쪽 다 아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야, 놀랍네. 네, 그 의사님이 뭐라 그래? 수술을 계속 하지 말자고 하다가 점점 계속 시간이 보통 한 달이면 없어져야 되는데 두 달 이렇게까지 가니까 수술도 생각을 해봐라. 7cm까지 커지고 막 이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수술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됐다고. 야, 정말 우리 주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네, 그치? 네,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만 받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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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 정말 축하해. 나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는데 네네. 6cm, 7cm까지 자랐구나. 네, 근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사이즈가 커지면 터질 수도 있고 난소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서 수술을 권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랬구나. 최대한 몸에 칼 안 대고 아, 그랬지. 치료해 주시길 기도를 했고 응답해주셨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아유, 축하하고요. 네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자매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이렇게 작전실 특전하게도 늘 함께했던 그 작전실 대원들 함께 기뻐하라고 준 선물 같아요. 네, 아멘.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네. 자, 오늘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할 겁니다. 놀랄 준비를 하세요.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네. 오늘 우리 김민재 장로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김민재 장로님이 수술한다고 해서 댓글창에 올라왔죠. 예, 중보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전에 우리 장로님이 암이 사라져버렸다는 걸 선포했죠. 예, 거기에 뭐 늑골 이쪽에 암이 막 이렇게 확산, 전이 막 돼가지고 이제 의사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선포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의사가 막 이걸 다 MRI로 뒤지고 막 다 아무리 살펴도 30분 동안 이상하다 암이 어디로 갔지 살펴도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 1개월 전에 진찰을 봤더니 뭐 간 이쪽 동맥하고 붙어있는 쪽에 이 암이 하나 발생됐다. 조그만한 게 있다. 근데 이걸 섹션으로 없애자 했더니 섹션이 아주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섹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꼽아가지고 주사기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 약물 항암 처리를 넣어가고 그걸 없애 조그만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주 교묘한 자리에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술을 하자 결정해서 오늘 수술을 하려고 예 이제 아주 엄청난 수술 4시간
그게 엄청나 위험한 동맥하고 연결된 자리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료진도 위험한 수술이고 그런 수술이어서 4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지만 길게는 9시간까지 간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저도 기도했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일찍 수술이 시작되니까 그랬는데 오늘 열었는 갑자기 1시간 반 만에 갑자기 보호자를 부르더래요. 우리 권사님을. 예, 그 의사가 놀래가지고 일찍 부르니까 수술 끝날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갔더니, 열어봤더니 암인 줄 알았대. 누가 봐도 이거는 MR로 다 암인데, 암이 아닙니다.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다 잘려고. 그리고 연 김에 이쪽에 늑골에 우리가 MR을 안 나온 거 혹시 있는가 살펴봤더니 아무리 뒤져도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닫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박수의 영광!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너무, 너무 긴장했습니다. 왜냐면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이게 그 컨디션이 이게 감당을 할수 있을까? 그 오랜 시간 수술 후 회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암을 없앤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닫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오늘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축사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병을 다 고칠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크리스마스의 선물, 오늘 김민재 장로님의 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제는 장례식 없는, 죽음, 장례식 없는, 들림을 소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순교가 꿈이었지만, 이제는 저는 순교가 꿈이 아닙니다. 휴고가 꿈입니다. 들림이 꿈입니다. 언젠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들어 올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육체와 혼과 영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육체도 여러분 흠 없이 보존돼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주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김민재 장로님 몸속에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여기저기 있는 모든 암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위험한 자리에 그 암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암을 치료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한손 얹으시고 한 손은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강력하게 명령하겠습니다. 예수와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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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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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옳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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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가. 모든 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다. 모든 우울증 가지고 떠나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이 도둑들, 이 영적인 이 흑암의 영들아, 내가 너희들을 결박한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결박받고 떠나다. 떠나가. 지금 이 시간 떠나가. 옳지. 간다 간다. 너도가 숨어있는 놈도 너 말이야. 너가 이놈아. 예수로 가. 옳지. 마살의 예수로 병을 명한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예수로 명하는 거야. 암세포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옳지 옳지 옳지. 혈관 속에 흐르는 암세포, 또 모든 장기 속에 숨어있는 암세포, 아직 암이 우리가 확인 안 됐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자라는 암세포들, 이미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모든 육체 속에서 암세포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지금 사라져. 모든 암세포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또 명하는 거야. 저주 떠나가. 세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이 시간에 여기 참여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몸에서 바이러스 소멸되버릴 치워라! 소멸되버릴 치워라! 몸 안에는 모든 염증들,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간염, 췌장염, 모든 염증들,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염증의 염증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척추염, 모든 디스크, 협착증, 목디스크, 거북목, 일자목, 척추 1, 2, 3, 4, 모든 관절, 손가락, 발가락, 무릎, 팔목, 엘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 이 시간에 예수 명하나 사라져!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비염,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이명, 이석,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사라져!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적증, 눈떨림, 피익장애,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중풍, 뇌경색, 누게리, 파킨슨, 모든 혈관의 뇌혈관 질병들, 뇌혈 세포의 이상들, 희귀병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사라져! 현대학을 고칠 수 없다는 희귀병들, 주여 저들의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초자연 기적이 나타나게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 시간에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육체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입안의 모든 염증, 치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식도염, 역류증, 기관지, 폐,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모든 염증과 모든 통증과 폐섬유, 그리고 모든 확장증, 예수 이름으로 폐결핵, 균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오라바 산다라바바디아라 카라네로 캄마바바 허바바디아. 간암,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에 대한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오라바 카라바시 겜멜로가바 허바바디아라바바디아. 예수 이름으로 심장, 심근경색, 부정맥, 그리고 심장 이상, 혈압, 고혈압, 예수 이름으로 심장의 기름 강화될 치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치어다! 위장, 모든 만성 위염들, 모든 염증들 사라져. 모든 위궤양 사라져.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치질, 치주염, 예수님으로 사라져! 방광,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췌장, 암, 췌장의 이상, 신장, 콩팥, 예수 이름으로 돌들, 신장결석,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신장은 이제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신장의 기능 회복될지어다. 신장의 기능 회복될지어다. 전립선, 비대 사라져! 방광염 사라져! 자궁 예수 이름으로, 혹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오라바산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모든 태문은 열릴지어다. 태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옳지. 와라스 겐멜로가바 하바바디아라바바. 루카마라산바바 하바바디아라바바디아. 골반, 모든 허리 휘어짐, 예, 모든 척추 고통, 어깨, 해전근, 그리고 석회, 어떤 오십견, 모든 원인들 예수님으로 떠나가! 지금 이 시간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가!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의 말씀 믿습니다. 모든 종양, 모든 암덩어리들, 모든 종양 예수님으로 떠나가! 유방암 떠나가! 와라바세 겜멜로가바 하바바디알라바바디아. 폐암, 발가락 가려움증 떠나가! 와라바세 불면증 떠나가! 허리 협심증 떠나가! 잇몸뼈 생성될지어다! 오라바스 캔멜로가바 하바바디아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오라 중독에 떠나가! 술, 담배 중독 떠나가! 음란의 영 떠나가! 도박의 영 떠나가! 마약의 영 떠나가! 자살의 영 떠나가! 죽음의 영 떠나가! 강박관념 떠나가! 의기소침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우울증 떠나가!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져. 갱년기 증세 사라져. 비만 예수님으로 사라져. 날씬해질지어다. 워라바스 겜멜로가바 허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리아.
워라바스 안다라바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병들 모든 만병들 각색 병들 사라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체험하게 놓아주셔서 영과 환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바짝 들이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놓아주시옵소서. 천사들은 도우라, 천사들은 도우라, 더러운 병들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우리 몸 안에 모든 알레르기 면역성 질병들 치유될지어다. 희귀병 질병 치유될지어다. 기초에서 일어날지어다. 기초에서 일어나, 기초에서 일어날지어다. 발목 무릎 통증 사라져. 옳지. 걷지 못한 자 걷게 될지어다. 심상을 들고 일어나라. 심상을 들고 일어나. 심상을 들고 일어나. 지금 이 시간에 심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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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환우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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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괜찮아.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지금 치료하세요. 세계 최초 유튜브 신유대입니다. 아기가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임신 중 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워라바산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워라바산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에 일어났자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모든 중독들 게임 중독 TV 중독 드라마 중독 다 떠나가. 예수님으로 떠나가. 워라바시 겐멜로 가바 관절염 편두통 사라져.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두통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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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워라바시 겐멜로 가바 하바바디아. 청력 시력 회복될지어다. 이명 소리나는 이명 환청환시 떠나가. 조현병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워카라리시 겐멜로 가바 하바바디아. 심의 자유할지어다. 심의 심의 회복될지어다. 워라바산다라바바디아 라카라바산다라바바디아. 허리통증 관절염 예수 이름으로 치유. 예, 류마티스 관절염 치유될지어다. 공황장애 치유될지어다. 워라바시 겐멜로 가바 하바바디아 라바바디아.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게 하소. 재정의 기름붐 재령의 기름붐 채무의 영 가난의 영 떠나가 떠나가. 초자연적으로 재정이 이루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재정이 이동될지요. 예수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저들의 선교지와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소. 선능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 선능의 불 선능의 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자들이 열리게 하시고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 하소서. 워라바스 안다라바바디 눈 안에 있는 눈썹 수술하지 않고 나을지어다. 워라바스의 겐벨로 가바 하바바디야. 예수 이름으로 압류는 풀릴지어다. 소송은 승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워라바스의 겐멜로 가바 유리가 빠져나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워라바스의 겐멜로 가바 하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모든 가족이 회복될지어다.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자녀들이 회복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지가 부흥되고 열매가 있어지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선교지가 되고 건강한 가족이 될 씌어다 씌어다 씌어다. 식도염도 치유될 지어다. 워라바스 겐메 허리 디스크 디스크 예수님으로 치유돼. 지금 이 시간에 불이 들어가게 하소서. 불 리시브도 빠이어 리시브도 빠이어 리시브도 빠이어 빠이어. 불이 들어갔지어다. 지금 불이 들어갑니다. 손에게 불이 들어갑니다. 주의 치유의 왕사를 바라소서. 이 시간에 손 얹은 날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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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고 이 시간에 치유된 자들이 간증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유튜브 신일패지만 아버지들의 현장의 신일파보다 더 뜨겁게 더 놀랍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놓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리 영광 박수리 영광. 땅바래를 울려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번 주간 네,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제가 신유 축사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월요일 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재 감독님의 암세포를 다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할 줄 믿고 오늘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간증 올려주시면 빵빠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원님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응성 관절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네, 대응성 관절염. 자, 그리고 솜사탕님, 솜사탕님 오른쪽 어깨뼈가 기도 후 예, 어깨뼈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빵빠레를 올리세요. 빵빠레를 올려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김혜영님, 레베카 오른쪽 팔 고침받았습니다. 통증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영님, 두통이 심했는데 낫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뽀개질 것처럼 아플 때 정말 아무 살 맛이 없죠. 네, 이영님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두통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전대성님, 저번 주에 네 번째 손가락이 삐어서 통통 부었는데 다음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즉시 붓기 빠지고 회복됐습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네,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치료한 것을 간증합니다. 박옥경님, 속이 쓰리고 아팠는데 우리 주님이 치료했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장아름님, 네, 손목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손목 통증을 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네, 자, 넉넉한 승리님, 딸 에서가 공부할 때 손에 땀이 많이 났는데 지난주에 기도받고 그 후 땀이 적당히 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땀이 그냥 그 물 쏟듯 쏟는 아이들이 있죠. 네, 그게 다 한증이라는데, 예, 땀이 이제 예, 적당히만 난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인호님, 오른쪽 오른팔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네,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정형외과적인 게 주로 많죠. 그러나 내과적인 질병은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또 확인해보면 또 간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날과 그시 먹먹했던 우측귀가 뻥 뚫렸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귀가 먹먹했는데 귀가 뚫렸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수아님,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유수아님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유수아님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Glory, glory, hallelujah. Thank you God. Hallelujah. 예수와 나의 주님, 오늘 오른쪽 손목 통증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우카 마지막 날 두피가 깨끗이 회복됐답니다. 손목 통증이 오늘 사라졌고 지난주에는 두피가 깨끗이 치료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열정과 사랑, 청각장애 상급이었던 제가 이제 보청기 빼서 귀에다가 소리 내보니 좀 들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청각이 살아났습니다. 청각장애 상급인데 보청기를 빼서 귀에다가 소리를 내보니 예, 들린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청각이 살아났습니다. 요한 이씨님, 어제부터 오른팔이 너무 아파서 내일 병원 가서 사진 찍으려 했는데 선포기도 하실 때 몸이 뜨거워지면서 오른팔이 완전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내일 병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치유됐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기수님, 8년 전에 무릎 수술한 부위가 너무 아파서 걷고 일어날 때 힘들었는데 지금 통증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자, 에스라님, 하품이 많이 났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건 하품이 나가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빵빠레 올려라. 네, 네, 그 다음에 차로꼬마 TV, 발목이 아팠는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지금 앞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이거 못 잡고 있네, 내가 지금. 네,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서 좀 잡아주세요. 거기 잡아주세요. 예, 제가 지금 아까 사로꼬마 TV님만 해주고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에스라님이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어깨가 무거웠던 게 가벼워졌다고. 네, 그 다음에 김청자님,
너무 많이 올라. 김청자님, 이 통증이 치유됐습니다. 네, 빵빠레 올려주세요. 이 통증.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네, 네, JORA님, 왼쪽 엉치가 계속 아팠는데, 이제 안 아픕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김이환이 열 손가락 관절 치유. 제이 성수님 아들 허리 근육통 치유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태수님 코 건조증 코막힘 뚫렸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 네. 치유받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최성자님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내가 못 본 거. 네. 디크 YJ님. 예, 오른손에 통증이 있었는데 바로 치유됐습니다. 디크 YJ님. 그 다음에 김호경님. 오른쪽 고관절의 통증이 치유됐습니다. 네, 두 분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달 정도 이가 아팠는데 위장에 뭔가 느낌이 오면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K 크리스티님인가요? K 크리스티님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 네. 자, 지미진님 왼쪽 무릎이 뻑뻑하고 무릎 무거웠는데 가벼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의영님 예배 시작 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앞뒤로 흔들어도 안 아픕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규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몸이 가볍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은호님 엊그제 팔이 너무 아파서 테니스 엘보 진도 말았는데 기도 받고 안 아파졌어요. 지금 괜찮아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정숙님 발목 통증 사했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파 코딱지, 어제까지, 내성 발톱 염증 때문에 아팠는데, 방금 신유기도 확인해보니 안 아파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세빈아 축하한다. 네, 반가워요. 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휴고 신부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 볼륨을 크게 틀어야 핸드폰 대고 들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들린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치즈라면 저는 지난주 실시간 못 봐서 다시 보기 하면서 오른쪽 어깨 걸린 것 손 얹었는데 바로 풀렸습니다. 다시 보기 때 치유됐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기염해달님 뻑뻑한 허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통증이 기도 전보다 안 아파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이거 뭐 넘어가서 어떡하나 이거. 네, 최승나님 오른쪽 어깨통증 살아있어요.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고향대치 최정금 이정민님 속이 울렁거림과 목과 어깨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박수로 영광. 빵빠레 올려주세요. 지금 내가 지금 못 잡는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잡아주세요. 내가 못 잡는 거. 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너무나 놀랍게. 네, 마라나타 연이 오른발 종아리 핫근거림 치유됐습니다. 미채희님, 그래, 왼쪽 무릎 먹먹함 치유됐습니다. 김춘호님, 오른쪽 손목 통증 치유됐습니다. 박수로 영광!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김은정, 어제부터 양쪽으로 목도리가 힘들었고 아팠는데, 지금은 돌려도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빵빠레 올려주세요. 박수로 영광! 네, 정진님 허리 통증이 나왔습니다. 정진님 허리 통증 나왔습니다. 김춘호님 손목 오른쪽 손목 치료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윤순동님 오른쪽 다리 늘어나 통증이 있었고 치료됐고 어깨 염증에서 통증이 심했는데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 사라졌답니다. 빵빠레 올려주세요.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라세 켄멜로 카바산다라 바바디아라 바바디아.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팔을 못 들었는데 석회염이 사라졌습니다. 염선방 영선방님 빵빵에 올려주세요. 네. 네, 고양작전실 최정금 이정민, 네, 소굴렁거림 어깨통증 치유 최승난 어깨통증 치유됐답니다. 빵빵에 올려주세요. 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아멘, 아멘, 아멘. 정영원님 3년 반 전에 갑상선 암 수술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 오늘 부산대병원에서 약은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빵빵에 올려주세요. 놀랍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지금 브라이드 지저스님 치유 간증 듣다가 저도 치유됨을 알았어요. 발모토 좀 치유됐답니다. 빵빵에 올려줘라. 네. 남들 치유하는 거 보니까 놀랐는데 자기가 치유하는 거 몰랐대. 예. 그 다음에 마라나타 연이 오른발 종아리가 예, 화끈거리는데 증상이 그전에는 약을 먹었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김성도님 몸이 항상 무거운데 아픈, 세 번 나오더니 나랑을 같이 가벼워졌어요. 네. 두 분 빵빵에 올려주세요. 네.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이거 언제 끝날까, 이거.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와라바산다라바바하바바디엘라바바디야.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네, 이제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확인되는 게 있나요? 네. 아, 함성희님 어깨 통증이 시대했답니다. 빵빵에 올려주세요. 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시군요. 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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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승자님 심장약 먹고 있는데 왼쪽 가슴이 산들바람 부는 것 같아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심장의 치유가 임했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네 놀라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만지실 것입니다. 불이 들어갔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우리나라 오른쪽 새끼 손가락 아프지 않고 오른쪽 어깨가 많이 뜨거워요. 박수로 영광 빵빵에 울려라. 에베다킴 오른쪽 어깨 통증 사라졌습니다. 빵빵에 울려라. 이러다 밤새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예,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기적을 이 여주님 눈이 밝아졌답니다. 빵빵에 울려라. 네. 네, 세계 최초의 유튜브 신유집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김춘호님 오른쪽 손목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조금 전에 치료했습니다. 지금 멀쩡합니다. 빵빵에 울려라. 아, 저는 신유사역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출발을 들을 저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와라바산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네, 김보성님 술 담배 중독에서 이젠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낍니다. 김보성님 술 담배 중독, 네, 응원합니다. 빵빵에 올려주세요. 네, 네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네, 네 여러분 재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정의 기적도 여러분들이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재정의 기적,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만 간증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네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간증하죠. 다음 주에 신유집회 시간에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